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 위협하는 공식 넷플 딸내미 겨배우 4명. 배우 박혜수는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넷플릭스 공무원으로 불릴 만큼 여러 시리즈에 출연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에서 박혜수가 출연한 작품으로는 수리남, 사냥의 시간, 페르소나, 고징어 게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슬기로운 감방생활, 야차 등이 있다. 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 외에도 여러 작품에 출연해 넷플릭스 딸내미 소리를 듣는 여배우 4명을 정리했다. 1. 임지연. 1990년생인 임지연은 2011년 영화 재난영화로 데뷔해 여러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임지연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2에서 임지연은 원작에 없는 한국판 오리지널 캐릭터 서울을 연기했다. 서울은 베를린, 박혜수, 휘하 용병 조직 2인자로 조폐국 밖에서 강도단을 돕는 외부 지원 캐릭터다. 마지막에는 베를린과 함께 무사히 조폐국을 탈출하게 하는 중요한 역을 맡았다. 또한 더 글로리에서 임지연은 인생 첫 악역 캐릭터인 박연진을 연기해 호평을 받았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임지연의 출연 작품으로는 마당이 있는 집, 타짜, 원 아이드 잭, 빈간 중독, 럭키, 유체의 탈자 등이 있다. 2. 한소희. 배우 한소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이네임에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 경찰에 잠입하는 언더커버 윤지우를 연기했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 크리처 시즌 1, 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경성 크리처는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의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크리처 스릴러물로 한소희, 박서준이 주연을 맡았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한소희 출연 작품에는 100일의 난구님, 부부의 세계, 어비스, 영혼소생구슬, 알고 있지만 등이 있다. 3. 박규영. 2016년 데뷔한 배우 박규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 시즌 1 셀러브리티에 출연했다. 박규영은 스위트홈 시즌 1에서는 그린홈에서 괴물들과 맞서 싸우는 전직 베이시스트 윤지수를, 셀러브리티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하루아침에 팔로워 130만 명을 보유하게 된 서아리를 연기했다. 박규영은 차기작으로 스위트홈 시즌 2, 3, 오징어 게임 2를 준비 중이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박규영의 다른 작품으로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3의 매력, 그냥 사랑하는 사이, 괴물들 등이 있다. 4. 고민시. 2017년 데뷔한 배우 고민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 1, 2, 스위트홈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고민씨는 좋아하면 울리는에서는 김조조, 김소현의 어두운 과거를 이용해 조조와 황선호, 송강의 사랑을 방해하는 박굴미를, 스위트홈에서는 발레를 전공한 여학생으로 주인공인 차현수, 송강가 괴물에 먹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은유를 연기했다. 고민씨는 스위트홈 시즌 2, 3에 출연 예정이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작품으로는 지리산, 5월의 청춘 등이 있다.